생료를 쌓았다가 긁어내는 독특한 방식으로 심상의 흐름과 리듬을 표현해온 추상화가 김태호. 자기만의 조형 언어를 찾아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작업하는 그의 목동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김태호는 내재율이라는 제목으로 1년의 작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정한 거리 밖에서는 한 가지 톤의 모노크롬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작은 바둑판 모양의 요철로 이뤄진 화면에서는 무수한 색깔들이 드러납니다. 단색으로 보였던 화면은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리듬으로 출렁입니다. 평면인 듯 했던 작품에서는 입체감마저 느껴집니다. 처음에 이제 캔버스에 그래프 용지처럼 선을 그어 놓고 거기서 이제 물감을 붓에 찍어서 선을 계속 그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물감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아서 하나의 두께를 형성하면서 높이가 생기면서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은 다음에 이제 끌 칼로 깎아내면서 그동안 쌓았던 과정.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그 색의 층들이 보여지는 거죠. 생성과 소멸을 조화롭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입니다. 작업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각가지 색깔의 물감통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이 많은 물감으로 그가 하는 작업은 한마디로 허망합니다. 색층의 두께가 1cm 정도에 이를 때까지 20여 가지 색을 겹겹이 쳐가며 바릅니다. 그런 다음 조각칼로 거침없이 깎아냅니다. 그것을 그는 지워냄으로써 드러나는 역설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평면이라도 해석하는 게 다 작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또 물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평면, 우리가 어떤 공간감이랄까 이런 게 다른 뭐 느낄 수 없는 릴리프식의 어떤 입체성 오는 그런 또 공간이 이직되는 그런 그려서 무슨 공간을 표현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고 물성 자체로서 어떤 하나의 공간을 해석하는 뭐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뭐 해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심상이라 그럴까? 그게 어떤 선을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그 그리드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뭘 꼭 드러내려는 건 아니고 계속 어떤 반복 행위를 통해서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하면서 어떤 그 과정이 드러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터운 색층에는 수많은 색들이 응결되어 있습니다. 평면이라기보다는 입체로서의 깊이를 내장한 그의 작품은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간의 군상을 보는 듯합니다. 견고한 바깥의 구조에 비해 미묘한 리듬을 담고 있는 내면은 좀 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모노크롬 작품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색은 대체적으로 이제 깎았을 때 이제 돌려가면서 치니까 어떤 색에 어떤 색이 묻고 어떤 색이 묻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지금 색상표를 다 맹글어 놓고 순서대로 이제 쳐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 왜 그렇게 뭐 누가 물감을 많이 쓰고 오래 걸리냐 하지만은 조금 하다가 어떤 사람들 와서 야 여기서 손 떼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만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체질적으로 뭐 좀 이렇게 좀 계산적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뭐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좋아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아침 9시부터 나와서 뭐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학교 수업은 뭐 9시간 책임질 수니까 일주일에 9시간 가서 하고 오면 되니까 그 외에는 뭐 주로 뭐 작업실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남들처럼 뭐 여행도 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하도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뭐 완성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서 좀 여유가 없이 산다 그럴까요? 그가 2000년 이후 발표해온 내재율 작업은 얼핏 보기엔 이전의 형상 시리즈와 완전히 다르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스프레이를 사용한 에어브래시 기법으로 형상 시리즈를 발표해 왔습니다. 입체감이 있는 수평의 선에 수직으로 인체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는 80년대 중반 판화 작업을 거쳐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종이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바탕 칠한 캔버스에 한지를 붙인 뒤 뭉친 종이를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를 거쳐 그가 도달한 것이 지금의 내재율입니다. 처음에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뭐 인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그 형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에서 떠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일반 우리가 가장 편한 구조가 수평 수직의 어떤 그리드 구조가 가장 편한 구조다. 건축에서도 우리가 창문을 봐도 수평 어디 가나 다 수평 수직의 구조가 편안한 구조다. 그런 구조를 빌려서 그럼 나를 한번 뭐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그냥 이제 이 수평 수직의 구조를 빌려서 이제 선을 통해서 이제 저를 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뭐 정상화 선생님, 박수보 선생님, 뭐 하정현 선생님 세 분이 제 은사시죠.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뭐 하는 분이 뭐 한 그 세 분의 그래서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좀 이제 형상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맨날 형상을 집어치우라 그러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연적 형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형상 때려치우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철저한 장인 기질의 소유자라고 평합니다. 무수하게 색층을 쌓아올리고 쌓아올린 색층을 긁어내는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지만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일관해온 그입니다. 옆에서 주변의 이제 작가들은 그냥 뭐 이런 정도서 그만둬도 된다 하지만 저 스스로가 그게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이제 매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지구력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남들이 이제 그렇게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해 30명의 동료 화가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 예술인 마을을 꾸몄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을 좀 작업을 또 새로운 종이 작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드로잉 작업을 여기선 드로잉 할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긴 드로잉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맹글어서 좀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계획은 이제 우선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게 작가의 제일 꿈이고요. 뭐 기다려야죠. 뭐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건 아니고 뭐 기회가 닿아야 되는 거니까 뭐든지 계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작품을 많이 맹글어야죠. 뭐. 그 남들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그런 건데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하다 그거는 매일 조금씩 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생활 제일 중요한 게 생활 매일 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작업 방식을 구사하면서 치열하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가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서울신문 함혜리입니다.